모자예요. 각자의 머리 기장에 맞춰서, 머리 크기 사이즈에 맞춰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재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두 개를 맞붙여서 오바를 이렇게 쳐주세요. 얘는 이렇게 있잖아요. 모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가 앞과 뒤에요. 그러면은 여기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으니까 좀 가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이 여기 반대로, 얘와 반대로 여기를 선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덧대려고 해요. 얘를 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얘는 두 개를 이렇게 맞춰봐도 돼요. 어차피 연결할 거니까. 맞춰보셔서 얘도 어차피 여기 위에다 제가 이렇게 박음질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맞춰보세요. 양쪽 다 이렇게 맞춰보셔서 양쪽 다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 틀리지 않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제가 이 줄을 앞부분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얘는 반대로 가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눌러 박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이 연결 만나는 선이 서로 어긋날 거예요. 어긋나게. 이렇게 눌러 여기를 살짝 접으셔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게 모자 방울을 하나 갈까 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원단 남는 거가 남은 짜투리 가지고 이렇게 마르셔서 여기다가 감싸서 이렇게 감싸셔서 일단 미싱으로 하셔도 되고 실로 이렇게 박음질을 하셔도 돼요. 두 개 그냥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 보이세요. 이런 방울이 되겠죠? 이런 방울을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셔서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가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이게 미싱으로 어려우시면 손으로 박음질을 하셔도 돼요. 손으로 살짝살짝 떠서 원단 짜투리가 남아서 우리 강아지들도 세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셔서 이렇게 가동들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얘는 모자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이게 밑에다 밑에 원단이다 보니까 올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치는 거고요.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밑에가 아니고 그냥 천이
손으로 하시면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방울을 강아지들 거를 자그마한 걸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단을 이렇게 잘리세요. 잘리셔서 속에 짜투리로 강아지들은 자그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잘리셔서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방울을 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아까 제가 했듯이 이렇게 그냥 꼬리 풀리지만 않게 이렇게 만두 같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따 미싱으로 할 거니까. 부자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를 오바를 쳤어요. 여기를 치고, 여기를 목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 번만 더, 이게 오바를, 이게 밑에다 보니까 올이 풀리니까. 쳐주세요. 우선 미싱에서 하겠습니다. 뒤집으셔서 여기 테두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눌러서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이게 니트 원단이라 늘어나니까 당기지 않고 천천히 그래도 이렇게 안에 약간 늘어나서 그래서 끈을 놓고 박음질을 할 거예요. 끈을 끈이 박음질에 박히지 않게 이렇게 당기면 서로 양 반대에서 딸려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당길 수 있게. 여기다가 제가 방울을 달아줄 거예요. 방울을 달아줄 거예요.